성매매, 사기, 절도, 폭행. 종합선물세트네.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에 해당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래서 내가 니들을 혐오하는 거야. 사건 번호 2577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. 판사님은 측은지심도 없으세요? 왜 그렇게 소년을 미워하십니까? 범죄자니까 그 나이에 감히 찾고 있는 소년범이 여기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. 요즘 판사는 애도 잡으러 다니나? 재판부가 무슨 수사기관이야? 왜 이렇게 손을 넘어? 아니 전과자 만드는 게 우리 일인 줄 압니까? 보여줘야죠.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.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. 소년에게 비난은 누구나 합니다. 근데 소년에게 기회 주는 거 판사밖에 못해요. 포장 미성년자 소년범들입니다. 그놈들 집거리 국민도 경찰도 다 놀아놨어요. 피해자는 집을 지키고 가해자 벌받는 거. 차태주 판사! 모든 처분을 받고 어른이 돼서 그 다음요. 그거 보여준다고 내가.